이 1197번은 자, 뭔 말인지 모르겠다. 를 가정하고 풀어줄 거야. 왜? 이해하느라고 시간 쓰지 말라고. 그럼 이거 푸느라고 딴 거 못 풀어. 증명을 이해하느라고. 아, 물론 이해가 되면 좋아. 내가 예전에 봤던 거야. 베스트지. 혼자도 할 수 있는데. 아까처럼. 전에 문제처럼. 근데 이거 아니잖아. 안 해봤잖아. 오케이? 자, 그렇다 치고. 자, 그러면 얘랑 어떻대? 아니, 똑같대. 그러면 다 전개해봐, 일단. 다 전개해봐. 8에 K 플러스 1승. 그 다음에 마이너스 7K. 마이너스 8이네. 그러면 얘랑 지금 똑같지? 그럼 가에 들어갈 건 뭐야? 당연히 이거야. 당연히 이거. 근데 8에 K 플러스 1승이긴 한데 얘를 뭐 어떻게 써놨을지는 알 수 없어. 어떻게 써놨을지는. 8에 K 플러스 1승이라고 썼을 수도 있고 뭐 8 곱하기 8에 K승이라고 썼을 수도 있고 뭐 그건 하여튼 그냥 뭐 아직 몰라. 자, 어쨌든 간에 얘는 이거야. 그 다음에 나는 전개해봐 이거. 8에 K 플러스 1승. 그 다음에 마이너스. 뭐야 갑자기. 8, 7에 56K야. 마이너스 8이라고. 야, 그러면은 위랑 아래랑 지금 같아야 되잖아. 그럼 여기 뒤에다가 뭐 더해줘야 돼? 오케이, 49K. 전혀 어렵지 않지. 어? 이렇게 풀 수 있다고. 등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 수 있어. 49K. 자, 그래놓고, 어? 뭔가 삐리리한 데 있잖아. 49N? 이거 뭐냐? 봤더니, 여기 위에 있네? 그냥 이걸 49N으로 놨대, 그냥. 놨대. 그래서 이 부분을 49N으로 바꿔준 거 아니야? 그럼 그대로 여기 49K가 있는 거야? 근데 49로 묶었네? 그럼 다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? 8N 플러스? 이게 뭐가 어려워? 개쉽지. 됐어? 그럼 지금부터는 내가 문제집을 푼다. 학교 시험에선 지금 이거 풀고 끝 다음 문제로 넘어가. 어? 집착하지 마. 이거 몇 초 걸렸겠냐? 한 30초면 푼다. 전개해서 맞춰보면 되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어. 그지? 자, 근데 이제 뭐 하나 보자. 여기 보면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식이 늘 49의 배수만 나오는 걸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거래. 근데 여기 지금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이라고 했지. 그럼 숫자 몇부터 가능하다고 이런 짓이? 2부터 가능하다고. 그래서 처음에 얼마? 2일 때를 대입한 거야. 그 대입하면 숫자 계산해서 49가 나오네? 그 결과, 계산 결과 나온 숫자가 49의 배수라는 걸 눈으로 확인했지. 오케이? 그게 이게 1층에서 치킨 시킨 거랑 똑같은 거야. 첫 번째 건 그냥 직접적으로 사건이 일어나는 걸 눈으로 직접 보는 거라고. 그 다음 두 번째. 자, 여기 보면, N이 K일 때. N이 K일 때도 이 식이 성립한다는 말이 뭘로 바뀌었어? N이 K일 때도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건 49의 배수다. 이거잖아. N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49의 배수다라는 거를 참이라 하려면 당연히 그대로 말을 바꾸면 돼. 정확히 얘는 우리가 하던 대로 쓰면 이렇게 써야 돼. N이 K일 때 식이 성립하면이란 뜻이야. 근데 위에 식을 뭐라고 했어? 49의 배수입니다가 식이 성립한다는 말이잖아. 그래서 N이 K일 때 이게 N이 K일 때 식이 요거잖아. 즉 K 집어넣은 거, 여기다 K 집어넣은 거. 그게 49의 배수라 가정하면 49의 배수다라는 말이 이 말이야. 49 곱하기 자연수. 49의 배수가 뭐야? 49 곱하기 몇 아니야, 그게. 그치? 그리고 49의 배수다라는 말을 식으로 쓴 거야. 이 말이나 어때? 똑같은 말이야. 이렇게 쓰면 한국 사람밖에 모르고 이렇게 쓰면 수학을 공부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. 이 식은 4의 배수이구나. 당연히 여기 N은 내추럴 넘버라고 영어로 써주긴 하겠지. 자연수라는 한국말을 쓰면 안 되니까. 그리고 관례적으로 N은 자연수인 것도 다 알아요. 걔네들도. 됐어? 자, 그럼 그런 상태야. 그리고 N이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. 는 걸 이제 보여줄 거 아니야. 근데 우리가 앞에서 증명한 것들은 좌변식들이 막 뭐 더하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 이런 식이었잖아. 그래서 좌변을 통일시켜줄 때 좌변이 같아지고 우변이 같다는 걸 증명시켜줄 때
뭘 하나 더 더하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했다고. 근데 그 더하는 게 너무 쉬웠지. 그냥 위에 거 아래 거 비교해가지고 하나 없는 거, 하나 추가된 거 그걸 더해주면 되는 거거든. 근데 얘는 그게 아니잖아.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다고 해서 숫자가 하나 띵 하고 뒤에 더 생겨? 그건 아니지. 그건 아니야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 거냐면 결국은 K 플러스 1이라고 대입을 했을 때 걔를 결국 뭘로 묶어내? 49로 묶어내는 게 목표야. 49로 묶어내는 게. 그래야 49에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? 49에 배수라고 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뭘 더해준 거야?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야? 요거, 요거, 요거. 여기를 마이너스 7K인데 요거를 마이너스 56K로 바꿔주고 뒤에 49K로 바꿔준 게 요게 신의 한 수인 거지. 됐어? 왜냐면 이게 이미 뭐였기 때문에. 이게 이미 49, 즉 49의 배수였기 때문에 49의 배수 꼴로 바꿔준 거야. 그러면서 꼬리가 하나 툭 튀어나갔지. 근데 그 딱 보니까 그 꼬리가 뭐야 또 그것도. 4의 배수인 거야 마침. 4의 배수로 다 묶어줬더니 식을 49 곱하기 어떠한 식 이렇게 바뀐 거지. 근데 생각해봐. K는 1부터 대입하는 거잖아. 아니? 2부터 대입하는 거지. 2 이상의 무슨 수? 2.5 이거 돼? 안 되잖아. 그럼 K는 자연수지. N도 자연수지. 그럼 8 곱하기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는 결국 뭐밖에 안 나와? 결국도 다 자연수잖아. 물론 숫자가 크긴 하겠지만 다 자연수잖아.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? 결국은 49 곱하기 자연수의 의미가 되는 거야. 그러므로 8의 배수를 할 수 있는 거고. 이해됐어?